고 박수근 화백은 양구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인데요. 이번에 그의 작품 원화 18점이 박화백의 고향 양구로 돌아왔습니다.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의 뜻에 따른 겁니다. 박상용 기자가 소개합니다. 거친 합판에 유채로 그린 아기 어분 소녀. 전쟁이 끝난 뒤 일터로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돌보는 어느 소녀의 모습입니다.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워낙 귀한 작품입니다. 한가한 날이라는 뜻의 한일.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. 일감을 기다리며 길가에서 장기를 두던 우리 아버지들의 망중한을 담아냈습니다.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삼성미술관 리움이 박수근 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최근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입니다.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은 유화와 드로잉 등 모두 18점입니다. 해외로 반출됐다가 돌아왔거나 소재조차 확인되지도 않았던 작품도 있습니다.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 기쁨보다 아픔이 많았던 그때 그 시절을 마치 20칼을 그리듯 묵직하게 담아냈습니다. 붓터치나 어떤 물감의 이런 결이 느껴지는 그런 기법인데 화강암과 같은 이런 기법은 전 세계의 박수근 한 분이십니다. 이번 작품 기증으로 박수근 미술관은 박화백의 작품 가운데 유화 17점과 드로잉 112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. 내년도면은 박수근 미술관 개관 20주년이 됩니다. 귀한 작품이 저희 양구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은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